정말 듣고 좋아해줬던 친구들인가? 라고 착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이? 어떤 분들이? 예를 들면? 예를 들면 라디오에 소녀시대가 나왔는데 자기들끼리 난리가 난 거예요. 노래 뭐 들을래? 했더니 나 노래 너무 좋은데 하면서 심지어 각자 다른 곡을 대는 거예요. 난 차마 들을래. 나는 처음처럼 들을래. 나는 뭐 들을래? 했더니 자기들끼리 막 우리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! 아 이게 빠져! 아 그럼 나 차마 들어야지 우리 애가. 아 친구들 정말 이 자식들이 정말 나를 저는 잊히지가 않는 게 가위바위보가 한 판에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. 아, 그러면 안 잊혀지죠. 보가 진행될수록 저는 정말 제 행복감은 보! 그죠? 제가 딴 데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할 뻔했어요. 소희씨가 나 좋아한다니까 이렇게 얘기할 뻔했어요. 이게 친해지려면 이거보다 좋은 게 없는데. 눈빛 교환. 참 잘한다. 친해질 때는 눈빛 교환이죠. 그렇죠. 예, 선배님 적응 차원에서 니콜 씨랑 예 니콜 씨와 함께 해서 눈빛 교환 가볍게. 아이고 그런 걸 어떻게 해요? 눈빛 교환하면서 아니 그냥 눈빛 교환하면서 니콜 씨 일어나시네. 왜냐면 선후배의 벽을 깨야 돼요. 그렇죠. 친해져야 돼요. 예. 자 성시경 카라 친해지길 바래요. 그나저나 니콜 양은 몇 살이에요? 21살이요. 양띠예요? 네. 제가 양띠거든요. 더 친해져야 돼. 더 친해져야 돼. 정말 어려워하신다. 정말 어려워하세요. 근데 여기서 그럼 니콜 씨가 어려워하세요. 긴장하시니까 손 한번 이렇게. 그래요. 아니 마음의 문을 열었네요. 지금 후배님. 여성분이 손 내밀었어요 지금. 후배님. 예. 예. 자 됐어. 자 친해지길 바래. 3초. 자 3, 2, 1. 2, 1. 아 저는 시경이 형 저렇게 어떻게 하는 거 처음 봐요. 그게 나도 싶어서 이제 남자 팬들도 굉장히 많이 확보되셨죠? 그렇죠.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군대 안에서도 힘들었고요. 군대에서도 힘들었어. 카라가 와도 모자랄 판에 나이 서른 살 먹은 눈 처진 병사가 와서 발라드를 부르면 슬프다. 얼마나 싫겠어요. 정말 어떤 히트곡을 불러도 반응이 없어요. 그 좋은 곡 다 불러줘도.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. 여러분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냥 왔는데 제일 고생하는 건 우리 전방에 있는 우리 육군 여러분인 것 같다고. 그럼 애들이 가만히 있다가 아, 그게 공감해주니까 좋은 거야.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. 자, 다음 노래는 내게 오는 길 불러드리겠습니다. 내게 오는 길. 와! 나 진짜 힘 빠지겠다, 노래할 때. 저는 네, 사기 진작에는 사실 적군에게 불러줘야 되는 노래예요. 적군에게? 감동이었어 불러드리고 말하면 대북 방송을 계속 쏘는 거죠. 대북 방송 잘해요. 본인이 판단했을 때 왜 여성 팬들에 비해서 남성 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 그리고 요즘에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데 저도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. 왜 이렇게 나만 싫어할까? 근데 그럴까요? 약간 제 말투도 있는 것 같고 목소리도 그렇고 좀 다 가진 것 같아서 그런 거죠. 전 다 가지지 않았거든요. 이승기 씨가 훨씬 많이 가졌죠, 저보다. 근데 이승기는 안 밉잖아요. 이승기 씨랑 비교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. 여자분 있을 때랑 남자들끼리 있을 때랑 똑같겠죠? 아니요, 아니요. 그게 저희 뭐 예를 들면 뭐 술 같이 먹으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먹다가요. 뭐 친한 동생들이 와서 뭐 같이 오면 이제 말이 많아지죠. 그리고 제 흉내도 많이 내기 시작하고 여자분들이 있으면 김조한 선배님 흉내를 김조한 씨 특유의 말투가 있습니다. 네, 약간 영어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 이런 반응이 와요. 내가 겁나게 열심히 해서 진짜 웃길 거야. 진짜다 지금. 두 분은 진짜 절친이잖아요. 어떻게 이렇게 친해지게 된 거예요? 김조한 씨가 저희 셋째 고모 뭐 조카의 남편인 건 거예요. 잠시만요. 정말 아무 관계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그냥 완전 나한테 정말 모른 척해도 되는 사이 있잖아요.
우리 아버지 누나 남편 조카 남편이에요.